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19장 139절로 145절 말씀으로 143절을 중심으로 억울한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경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인물 중에 가인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한 번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불합격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예배를 드렸으나 그것을 아담이 지적해줬지요. 너는 왜 그렇게 예물을 그렇게 드리니?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적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억울한 망각 속에서 꼭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뿐입니다. 성경에는 참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지요. 오늘 본문 성경에는 무기명이라고 그랬지만, 무명이라고 그랬지만 필체나 사상을 보면 다윗입니다.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윗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은 오랜 시간 살은 것이 아닙니다. 70세에 죽었습니다. 30세에 왕이 돼서 70세에 내려놓으면서 죽었습니다. 40년 통치를 했지요. 이것도 아마 대필했을 겁니다. 다윗은 많이 배운 인물이 아닙니다. 그저 고난 속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게 분주했던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나의 억울함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가 욕을 해도, 막내 무녀이라고 욕을 해도 그냥 인내하고 견뎠으며, 들판에서 호랑이가 와도 여우 늑대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그래 물맷돌을 집어던져라, 그래 전쟁은 너하고 호랑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호랑이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고 자라난 다윗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 구구절절한 내용을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 되면 다 잘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설득하는 거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줘야만 합니다. 아멘. 만나주지 않았을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는지, 다윗은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질 누나의 아들 요압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서 권력 밑에서 권력자 노릇을 합니다. 나중에는 요압도 돌아섭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앞장 세워서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권력입니다. 권력을 잘못 쓸 때는 꼭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그러면 억울한 망각이라는 건 뭐냐? 무슨 말씀을 주셨는데도 오늘 뭐라고 그래요? 139절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대적들이 와서, 내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 요새는 다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것이 내 대적입니다. 그래서 뭐를 뺏어가요? 말씀을 뺏어갑니다.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뺏어가고서 어떻게 해요? 내 열정이 식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최고 무서우신 분 순서가 이겁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누가 주의 종을 이겼습니까? 죽일 수는 있지만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이사야를 톱으로 쓸어서 죽였지만 그것을 통하여 더 복음이 확장됐습니다. 그들의 죄가 더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안 지키면 나는 안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켜나가지 못하니까 기도의 힘으로 지키고 예배의 힘으로 지키고 순종의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놓친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지금 나타나요. 최고 억울한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12명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재정을 맡고 저주받는 거는 진짜 저주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맡아서는 복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사무만 보라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커지라 소리입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 소리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잖니.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 그렇잖아요. 말씀을 뺏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대적들이 내 말씀을 잊었으면 지겨운 말씀을 뺏어갔다 소리예요. 뺏어갔다 소리는 뭡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억울한 망각이에요. 아 이렇게 안 해도 되겠지? 그러고 갑니다. 자 우리 억울하다 한번 해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6절에 보면 아바트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50장까지 쓰고 나서 다시 3장을 또 씁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너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깨달음. 여러분 보십시오.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세의 후손도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갑니까? 노아도 세세의 후손이고 노아의 주변에서 사는 사람도 다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이제 끊어졌습니다. 가나안도 하나님의 후손이었습니다. 일곱 족속도 다 하나님의 후손이었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괴롭힙니까? 그죠?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거예요. 억울하다는 말이 아바트. 자신의 성질과 환경을 자신의 성질과 환경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 분명히 그건 안 돼도 될 거야. 그렇게면 나 어떻게 살아? 이렇게 믿고 가요. 이게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나중에 심판할 때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더라 그러는 거예요. 너 뭐 심었어? 여러분 셋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 다 누구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네요. 신앙이 열심히 떨어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없어졌어요. 구별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심판할 때는 억울해요. 나도 다녔습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럼 너는 그럼 너는 신앙은 개인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PL형으로 왜곡하고 구부려 영향을 받다. PL형이 뭐라고 그랬죠? 능동강조형. 자기가 능동적으로 어떤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면 왜곡해. 아,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돼. 그리고 구부려요. 구부리는 게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악행을 하다. 그러니까 PL형이라는 것은 강한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고집. 그 다음에 악을 행하다. 속이다. 쓰러뜨려서 넘어지게 하다. 이게 억울한 거예요. 누가 와서 쓰러뜨리게 해요? 어둠의 권세인 악이. 마귀가.
그래서 그 많은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노아시대는 노아 한 명만 선택이 된 거예요. 억울하다. 한 가지 더 합니다. 모르 티피카레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굴욕감을 주어 분개하게 하여 영적인 것을 죽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다. 그냥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면 이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겨져요. 왜 지나가는 말로 예 그렇게 할게요 이랬는데 그것이 망각한 거예요. 망각은 뭐예요? 나한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잊어먹은 것처럼 살아가요. 잊어먹지는 않았어요. 잊어먹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끌고 다니며 학대하다. 이것이 억울한 거예요. 끌고 다니면서 학대하다. 우리의 영혼들을 막 끌고 다닙니다. 쉼이 없게 만듭니다. 왜 쉼이 없어요? 고민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으면 왜 고민을 합니까? 몸 드려, 마음 드려, 물질 드려 했으면 왜 고민합니까? 그 마음 속에 전인격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참는 거. 내가 막 까발려서 내 분개를 막 끌고 다니는 것보다 나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하는 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망각 한번 해봅시다. 이제 망각. 라틴어 원전에 보니까 이것도 형용사입니다. 오블리타레. 오블리타레.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시하고 소홀히 하다. 메시지를 듣습니다. 무시하고 소홀히 합니다. 그냥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지나갑니다. 진짜로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귀찮아서 힘들어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건성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에? 무시하고 소홀히 하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는지 모르고 순간적인 계산을 해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망각이라는 겁니다. 망각. 형용사라는 걸 보니까 내가 그것만큼밖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밖에. 예.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여러분 다윗만큼 영광스럽게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문도 하나도 없는 분이 왕이 됐는데. 그죠? 사람을 시키면 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는 가슴에는 허덕이고 갈급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요? 양을 기르다 보니까 양은 바보인 거예요. 바보. 앞에 있는 양이 펄쩍뛰면 펄쩍뛰고 앞에 있는 양이 구렁쟁이 들어가면 구렁쟁이 들어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소문에 쉽살리는 거예요. 프로바톤이란 말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얼간이처럼 날뛰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 지금 올지 모르면서 얼간이처럼 공격하다. 얼간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됨됨이가 부족한 사람, 인격이 부족한 사람, 생각이 부족한 사람. 그렇게 양을 기르다 보니까 아, 나는 양이구나, 숙맥이구나. 그 앞에서만 차르는 척만 다 인정해주고 뒤에서 조카 요압이 나를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압살롬이라는 네 번째 자식이 나를 반항해서 왕으로 몰래 기름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안 믿어 이제. 네? 왜? 다 유익 따라서 거짓말하니까 금방 충성하고 뭐 서원하고 뭐 그런다고 해도 계산을 해봐서 자기가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암송을 해도 139절에 말씀을 뺏기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자신의 이익을 생각지 않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뭘 줄지를 모르는 걸 생각지 않고 지금 현재 어려워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옵니까? 환난과 우환이 옵니다. 왜 왔다고 그러죠? 계명을 안 지켜서.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이제 선포를 해요. 그 지적해주는 거, 그 정관사, 그 한정사, 그 내가 싫어하는 말을 즐겁게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니까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한데, 준다면 주는 건데 의심한 거예요. 140절에 에?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쳐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미쳐나고 멸시를 당해요. 여러분 말씀을 멸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어떤 믿음을 주겠어요? 어? 이제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생각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변에서 업무를 꾸미나 그것을 모르다. 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옆에서 마귀가 업무를 꾸밉니다. 그건 뭐 다 하려고 그래. 너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말씀을 기도를 하고 나서 그거 참 잘했다. 이러면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저 싫어요. 이런 기도는 않잖아요. 예? 하나님 저 좋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제 몸뚱아리라도 바쳐서 하나님 드릴 테니 제 몸을 밟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니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죠? 그러면 좋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 뭐더라 몸바치려고 그러니 이러면 이건 사탄의 음성이고 너 참 잘했다 이러면 성령의 음성입니다.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루 주변에서 음모를 꾸며도 나는 몰라요. 지금 대망의 선봉으로 끌고 가고 믿음을 안 줘도.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억울해요. 지금 보니까 결과를 나타내면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가지고 조금 땜 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려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주느냐? 믿음을 주기 위해서 환난과 우환을 주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축복에서 치워버리다, 축복에서 말소하다, 건망증, 하나님이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망각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기분이 나쁘면 꼭 그 말을 하고 나가야 돼요. 에? 내가 손해를 보면 꼭 그 짓을 하고 가야 돼요. 이게 나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찬송가가 다 드리는 찬송, 영광스러운 찬송인데 요즘에는 다 내 중심 찬송이요. 내가 어려우니 이렇게 도와주세요. 다 내 중심 찬송이에요. 여러분 나를 중심하는 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부탁이지. 찬송은 여러분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 옛날 찬송 보세요. 옛날 찬송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요. 내 몸 드리는 찬송인데 요새는 뭐 나하고 같이 가주세요. 뭐 그냥 요새 찬송 들어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가사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에? 뭘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양새끼로 내려간 거예요. 양새끼로.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길 바랍니다. 다 찬송도 나중심, 성경도 나중심, 성경도 나중심적으로 안 풀어주면 시험 들어요. 어? 지금 대적들의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갔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안 생기니까 믿음이 없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말하기가 싫어요. 왜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그게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환경으로 오면 아무 소리 못 하거든요.
이런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도 나갑니다. 이제 억울한 거 다 했죠? 억울한 망각. 진짜 잊어먹은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143절 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자, 오늘 제목에서 억울한 망각으로 살아가니까 뭐가 와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칩니다. 차르 우마초크 메차우니. 이 뜻은 어떤 뜻입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왔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왔다. 자, 그럼 환난이 왜 오는가 한번 봅니다. 환난은 언제 옵니까? 창세기 3장 16절 17절은 죄를 졌을 때 옵니다. 무슨 죄를 졌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는 뭐죠? 직분대로 안 사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직분, 사람은 사람 직분. 월권을 말하는 겁니다. 월권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게 절제 붙어주세요. 아, 내가 여기까지지. 에?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막 교회를 욕합니다. 이 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그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욕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풀어준다고 했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클이라는 말은 죄도 분리해주고 고난도 분리해주고 분함도 분리해주고 억울함도 분리해주고 이게 처방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주면 이게 진짜 말씀입니다. 어? 많이 배운 목사님은 많이 배운 대로, 조금 배운 목사님은 조금 배운 대로. 그죠? 예. 신학 박사 정도면 많이 배웠으니까 자세하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차르, 그죠? 환난. 환난은 죄가 왔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겸손하게 만들 때, 믿음의 시련을 줬을 때,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주는 겁니까? 환난을 주는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몸이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합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조금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미완성된 성도들이 완성된 말씀을 적용받아서 자꾸 완성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완성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연단이 왔을 때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고 반역하고 한탄하고 오만하고 의기소침하고 오해를 한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실망하는 것은 출애굽기 6장 8절 9절에 나오고요. 반역하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8절에 나오고요. 한탄하는 건 룻기서 1장 20절에 나오고요. 오만하는 것은 시편 10장 6절에 나오고요. 의기소침한 것은 잠언서 24장 10절에 나오고요. 오해하는 것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환난이 왔으면 무엇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계명, 처방의 말씀, 정관사의 말씀, 지적의 말씀. 원전에 들어가 보니까 인공두뇌를 빌려가다 이거예요. 조금 생활 거예요. 어? 인공두뇌를 빌려주면 그 고달려야 되는데 고달을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허기 쉬운 방법으로 오고 마르니까 환란이 끝나요 안 끝나요? 환란이 안 끝났다는 것은 여직 실망하고 있고 여직 반역하고 있고 여직 한탄하고 있고 여직 오만하고 여직 의기소침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줘도 자유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테러로 자유함이 뭐라고 했죠? 빨리 움직이다. 에? 자유를 줬는데 아, 안, 나 안 가져갈래 이럴 사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자르라는 것은 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환란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라르라는 어근에서 해야 되는데 고통 중에 있다. 묶여 있다. 고통을 받다. 궁핍하다. 재난을 겪다. 이런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둠의 권세가 뺏어갔어요.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을. 에? 그래서 결론이 순전한 말씀입니다. 140절.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것은 오늘 금방 말씀드렸듯이 죄가 왔던지 더 써먹으려고 하던지 두 가지 중이에요. 죄가 오면은 되돌아보라고 환란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환란이 오늘 뭐라고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땅이 묶여 있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내가 묶여 있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고난하고 묶여 있고, 내가 실망하고 묶여 있고, 내가 질병하고 묶여 있고, 내가 암하고 묶여 있고, 내가 오해하고 묶여 있으면 이것을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다가가기 전에는. 그죠? 내가 다가가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는 해 주시지만, 고쳐야 용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다 왜 버렸을까요? 그죠? 사람 보고는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람 보고는 70번에 7번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럼 지옥 가는 자 다 용서해 주, 천국 보내야지요.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용서하심이 없습니다. 어? 용서하심이. 그래서 이제 이 차르라는 말은, 말씀은 불리한 상황에서 겪는 인격적, 환경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에서 겪어요. 어? 아주 넉넉한 상황에서 겪는 건 환란이라고 안 하죠. 참 불리한 상황에서 그거라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하라고요. 그죠?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열쇠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전 인격이 치료받는 거, 고침받는 거, 사상. 야, 비타드러먼 사상 갖고 한번 용서해주세요. 용서가 된 겁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구나. 내 마음에 실망이 가득 찼구나. 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찼구나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처방해 주십니다. 어? 그 다음에 강렬한 내적 혼란과 극심한 고통을 받다. 강렬한 내적 혼란이 뭐예요? 이게 드려 말어. 왜?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거든.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고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동이 내려서 구원해, 저기, 고민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서운했으면 고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와서 씨를 뿌린 거예요? 139절 마귀가 와서 씨를 뿌린 거예요. 마귀가 와서. 넌 좋은 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오늘 제목에 억울한 망각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가는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억울한 망각이 괜찮을 거야. 그런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강렬한 내적 혼란이고 극심한 것, 그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만 괴로운 거예요. 지금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 선물 보따리 가지고 왔다가 에이씨앙 너 안 준다, 이쪽 준다고 이쪽 주고 가는 거예요. 이거. 이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편안한 마음. 어? 여러분, 암 걸렸어도 편안하면 자기 생명 다 살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는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분 하나님이 믿음 안 줘서 버렸는데 뭐 어떡하겠어. 여러분, 주의 종이 다가가도 처방해도 안 되면 그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버렸으면 주의 종이 가서 요건 요거고 요거 이는 사로 딱 가르쳐 줬어. 근데 뭐라고 했죠? 이거 죽을 사자를 안 할래요, 그래요. 응?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4층이 없었잖아요. 무조건 프런트라고 했잖아. 응? 지금도 다 프런트라고 하는 데 많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얘기하더니, 아, 나 하나님 버렸나? 이때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정말로. 여러분, 이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응? 아멘 하세요, 얼렁. 여러분, 이때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 예수님 떠나가는데 뭐가 됩니까? 잘 되는 게 지옥이지. 내가 신앙이 나쁘면 저주가 막 들어와야 되는데, 아, 저주가 안 들어. 그럼 하나님 나 버린 거야. 어? 나 버린 거예요. 죄 졌는데도 아주 떳떳해. 나 하나님 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 다윗처럼 콩닥콩 콩닥콩 해야 돼요.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고백합니까? 다윗이 인생이 처참하게 사는 건 뭐 왕이었어도 밤에 자식이 그러는데 어떻게 욕합니까? 자식이 자기 아버지 내쫓는데 어떻게 욕합니까? 내 신앙의 씨앗이 저런 건데. 참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강렬한 내적 혼란함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지 말길 바랍니다. 내적 혼란이 극심하면 극심한 고통이 와요. 왜 고민해요? 내 거 아닌 건 신경 쓰지 말길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암흑이 가득 찬 두려움. 자, 이제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운행할 거냐 이 말이지. 오죽 답답하지만 하루에 130명씩 죽였을까요? 쌩쌩한 사람들을 광야에서. 어? 안 죽을 사람이 죽는 거예요. 노인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 이제 호상이야 호상이야, 울지도 마 울지도 마. 아이고, 뭘 울어 울어, 돼지밥 죽어라. 이제 시골에 가보면 호상 났다고. 그럼 저 관에서 그럴 거예요. 너희들도 내 나이 돼봐라 그럴 거야 아마. 응? 죽으면 다 똑같은 걸 한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아무리 행복해도 사람이 해결할 것이 없,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꼭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암흑이 가득 찼다는 게 뭐예요? 죄종이 가서 꼭 손가락으로 가르쳐줘도 몰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왜요? 믿음이 안 생겨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믿음이 안 생긴 사람 날마다 해줘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그냥 주의 종의 의무니까 하지만, 어? 요즘엔 그래 막 이렇게 말을 많이 않게끔 만들어요. 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들었다 놨다 하면 주의 종이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어?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암흑이 가득하다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집을 세워놓으면 예수님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 응? 아까운 고집 들어보세요. 모든 걸 내려놓고 어느덧 이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 짊어지고 살아. 응? 시간 다 치료받길 바랍니다. 암흑이 오니까 미래에 대해서 몰라.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득 찬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두려움 줄까요? 아직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기회를 주신 거고, 시험 든 사람 두려움 있나 없나 보세요. 두려움 없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좋아하고 있네. 조기로 가면 되지 그러죠. 마태복음 18장에 7이면 그 교회 가서 풀어야 되는데. 에?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르 우마초크 환란과 우한이, 그죠? 우한 우마초크 계속 접속사 우. 환란은 한 번인데 우한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온다는 거예요. 계속 온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래 살면 뭐 어디야, 손주까지 다 죽어버렸는데. 그게 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른들 말씀에
내가 이게 오래 살면 뭐나 자식 일곱 명이나 잡아먹었는데. 응? 자, 우마초코 계속 접속사 우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마초코인데 좁은 장소로 몰아붙이다 이런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그게 좁은 장소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결정할 것들이 별로 없는 상태, 그죠? 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아, 저 집 참 우환이 많어, 우환이 그러잖아요. 아, 둘째가 죽었다는 우환이 많어, 그러잖아요. 좁은 장소로 몰아붙이다, 괴롭히다, 압박하다. 그래서 뭘로 번역됩니까? 고민, 걱정, 고통, 고난, 죽음, 질병. 굴복하게 하다, 괴로움이 너무 처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환은 다른 말로 보면 고난입니다. 고난. 그럼 우환은 어느 때 오느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온 거를 우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세속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에 일단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다 보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고민을 한다. 그러면 우환이 온 거예요. 우환이 왔다는 건 뭐예요? 세상 속성으로 교회를 다니고 판단하다 보니까 고민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라는 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으면 되잖아요. 그죠? 신앙이 좋은 건 뭐냐면 순종은 내가 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열매를 안 만들어요. 제대로 물을 퍼다 보라고 했으면 제대로 퍼다 보면 하나님이 포도주로 만들지만 제대로 갖다 눌러지면 하나님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단은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연단입니다.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우환이 내게 미쳤으므로 내게 미치다. 매차우니, 그죠? 매차우니. 그냥 한 가지만 와도 좋은데 몇 가지 온 거예요, 지금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온 거예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그럼 미치다, 이 말은. 매차우니, 동사 갈령. 내가 원어지도 안 해도 왔어, 지금. 스스로 와서, 스스로. 어. 완료니까 이미 끝났어. 공성이야. 남성, 여성, 단수, 공성이야. 공성. 남성도, 여성도 다. 그 다음에 3인칭 복수예요. 원형은 마차입니다. 시필령은 제공되다. 시필령은 능동사역형.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니까 그냥 요거 끝나면 되겠지 열심히 했는데 또 다른 것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뭘 보니까? 계속 접속사 와를 보니까. 에? 우리나라 성경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요. 계속 접속사가 있으니까 지금 환란에는 없는데 우환에는 계속 접속사가 붙은 거예요 지금요. 에? 우환. 우환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죽음. 죽음. 어. 사망 마귀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도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데려를 안 가서 그렇지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데 얘기해줘도 몰라. 왜 몰라요? 자기가 지금 애굽에서 사는 거를 몰라. 왜? 몸뚱아리는 어디 와 있으니까? 가나안에 와 있으니까. 에? 여러분, 몸만 가나안에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애굽에 가 있는데. 에? 영이 애굽에 가 있지 말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니팔령으로는 발견되다, 만나다. 니팔령은 수동 단순형. 수동 단순형이라는 것은 이제 발견되다, 만나다, 이건 뭐냐면 수동형이라는 건 지도자가 단순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온다고. 에? 그걸 미쳤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다 들어와서 집사님 가정을 괴롭히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예요? 니팔령이에요. 그 다음에 들키다. 이게 니팔령이에요. 잠언서 6장 3절. 그것을 이제 발견된 거예요. 이거.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종한테 들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달아보다. 역대상 2장 20절. 이게 달아봐요.
달아봐서 불합격한 상태면 미친 거예요. 아, 미쳤다는 게 뭐죠? 정신이 이상됐다는 것이 아니라 환란과 우환이 그 집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뭘 보니까? 행동거지를 보니까 닥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결론을 내려요를 보니까 미쳤으나 그죠? 미쳤으나 죄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란과 우환을 뭘로 이긴다는 거예요? 계명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계명으로. 미초 대하크라고 합니다. 미초 대하크. 명사 여성 복수. 원형은 미츠바입니다. 미츠바. 차바라는 어문역을 해드렸는데 명령하여 맡기다.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명령에서 맡기는 겁니다. 집사님 요것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계명을 받은 거예요. 이? 그 다음에 푸활령으로는 수동 강조형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수동 강조형 푸활령이에요. 명령을 받다. 에?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다스리다. 역대상 22장 12절. 다스림 받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명사로선 말씀. 왕하 20장 1절. 예수 그리스도, 그죠? 대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 하나님. 왜냐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하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고, 성경이 예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오신 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인가해주다. 호세아서 18장 23절 충성되다. 느헤미야 7장 3절 금하다. 신명기 4장 23절. 그러니까 이 주의 계명을 이 명령 받는 거를 즐거워하고 말씀 받는 거를 즐거워하고 다스림 받는 거를 즐거워하고 뭐라고 인가 요것만큼 하라는 거를 인가하는 걸 즐거워하고 충성하라는 것을 즐거워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계명이라고 그런다. 계명.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을 뭘로 번역되느냐? 법도, 명령, 금령, 정규, 긴급조치, 명령서 이런 걸 번역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즐거움이다.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래요. 그런데 평상시에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었습니까? 짜증이었습니까? 짜증이었죠. 짜증. 짜증났죠. 즐거움이다. 샤슈아이. 샤슈아이.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공성 1인칭 단수. 1인칭 단수니까 뭐예요? 여자도 남자도 나는. 그죠? 에? 나는. 복수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것들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샤슈아라는 말은 샤슈아이라는 말은 원형은 샤슈아입니다. 샤아라는 어근에 있어야 되는데 히트 파일형을 보면은 스스로 기뻐하다. 왜요? 처방이니까. 네. 처방이니까. 여러분 말씀은 좋아하는데 처방은 안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나온 이것은 말씀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성경이고 요것을 우리 환경에 맞춰서 적용하는 걸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어? 그러면 요것만 적용한다면 목사님들이 필요가 없지요. 사도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지금을 사도행전 후서를 기록한다고 그래요. 에? 사도행전 전서는 다 기록이 되었고 그럼 기뻐하는 게 뭐냐? 바로 예리하게 살피다. 기뻐하는 것이 오마이갓 감성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보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에? 요거 먹으면 암이 낫는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낫은 거예요. 이제 낫은 거예요. 에?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바하른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예리하게 살피는 거. 나는 오늘 억울한 망각을 뭐를 하고 있는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억울한 망각의 결과가 나와요. 순종의 대가가 나와요. 똑같이 출발한 것 같지만 나와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많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때가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순종의 대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기뻐하는 게 뭐냐? 야알이라고 합니다. 야알. 출애굽기 2장 21절. 좋아하다. 좋아하다. 그죠? 결심하다. 여러분 기쁩니다. 기뻐서 뭐를 지금 받았지요? 예리하게 살펴서 통찰력과 분별력을 통해서 적용점을 딱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죠? 싫어하지 말고 좋아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결심하는 걸 봅니다. 결심하다 이 말은 라틴어 원전을 보면은 데키시오라고 합니다. 데키시오. 인공 두뇌를 빌려주다. 인공 두뇌를 빌려가는 거예요. 어? 인공 두뇌는 예수님의 지혜고 주의 종의 처방의 지혜입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런 방법을 몰라요. 어? 그 인공 두뇌, 인공 두뇌. 그 인공 두뇌라는 것은 영적인 고급화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고급화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손을 들어라. 응? 손을 들으니까 뭐가 갈라지죠? 홍해가. 아무나 든다고 갈라집니까? 물어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를 믿어주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모세들을 들어주시고 뭘로 내려주냐면 인공두뇌의 지혜를 주셔서 손을 들고 있으면 내가 처방을 내려 줄 것이다. 그러면 모세는 80년 동안 연단 받으면서 이런 방법을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어?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겸손하냐면 모세를 대적질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몸종 아들로 들어갑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대왕아 멈춰라 이걸 교만하게 했으면 안 멈춰졌을 겁니다. 그럼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너는 홍해 갈랐지만 난 대왕을 멈췄네. 그럼 너랑 나랑 똑같은 거 아닌가? 전라도 말로 자네 나랑 맞먹세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안해서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두철미한 계급입니다. 어? 왜? 몸종 영의 아버지로부터 줬거든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란 말은 신약에는 예수라 소리예요. 모세라 소리도 신약에는 예수라 소리입니다. 그런데 질서를 알다가 보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만하면 배방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인공두뇌를 빌려가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력에 지배받다. 그죠? 영적 지도력에 지배받는 게 결심하는 거예요. 왜? 결심을 하긴 하긴 했는데 마귀 결심을 한 거야. 어떻게 보니까. 마귀 결심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안 할래. 이제 포기할래. 이건 마귀 결심이죠. 네? 근데 이 결심이 영적으로 결심하고 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늘에 만나지. 하늘에서 내려줘야지. 하나님이 인정해줘야지. 에? 여러분 최고 불쌍한 사람이 안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이렇게만 된다고 해도 안 믿어줘요. 저쪽에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런 복은 이분한테는 안 줬나 보다. 어? 여러분 그냥 보지 못하면 그냥 믿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좋아하다가 몸 기뻐하다가 야타부 선으로 조절하다. 그죠? 선으로 조절하다. 은혜로 조절하다. 우아하게 품위를 갖추다. 이것이 좋아하는 거예요. 에? 우아하게 품위를 갖추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아하고 품위가 갖춰집니다. 에? 쌍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샤마 얼굴이 환하게 빛나다.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그 다음에 이걸 통틀어서 말을 하면 이제 가능성의 문제로 보이다. 이것이 죄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걸 시키는 거예요. 참 좋아하는 걸 시키면 밤새워서 돌 것인데 정관사는 아주 싫어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팔레스타인까지 거리가 8,800km예요. 그러니까 석 달 와야 돼, 석 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갈대와 우르가 본래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이라크 쪽에. 그런데 거기를 파괴를 시키고 하나님을 섬겨서 우상 숭배를 이제 말해야 되는데 갈대와 우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도 그래요. 민족인데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우상을 섬겨요. 돈만큼은 말하지 마. 자존심만큼은 건드리지 마. 어? 나 화나면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야. 이게 다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엘로힘 아마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소용이 없어. 이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무슨 말로 결론을 내리느냐? 14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그렇죠?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순수해져요. 원전에는 차라프랍니다. 차라프. 금으로 재련하여 만들다. 에? 순수한 게 아무나 순수한 게 아니에요. 금, 금. 그죠? 시험하다. 그죠? 동사, 가령, 분사, 수동태, 여성, 단수예요. 가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분사라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 어? 싫어하는 말씀을 계속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순수해지는 거예요. 에? 이게. 그래서 연단하다. 완전해지다, 시험하다, 정결해지다, 순종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억울한 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싫어하면 그냥 그건 이쯤이야 뭐 안 해도 되겠지.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내 산 흔적이 나와요. 내 산 흔적.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가? 그죠? 그 흔적이 뭘로 나오느냐? 분별력으로 나와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신실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자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그죠? 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넌 믿음이 없구나 이 소리예요. 넌 그것도 못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구나.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무슨 물질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슨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다가 우리 삼일차 하나님을 꼭 깊이 만나셔서 다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